시즌 디펜딩 챔피언 T1이 1라운드 우승까지 거머쥐었는데요. 오늘의 MVP 챔피언. 또한 굉장히 궁금합니다. SKT. 어떤 선수인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1 김명식입니다. 네. 아, 김명식 선수. 네. 오히려 이신영 선수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내서 MVP를 받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모든 경기가 네. 다 김명식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연습하면서도 제가 이기면은 저희 팀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돼서 기분이 많이 좋아요. 네. 엔트리가 공개가 되었을 때 네. 원래 정규 시즌에서 한번 맞붙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온 건가요? 그냥 하다 보니까 생겨서 이번에 했어요. 이 빌드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고 네. 이번에 또 해보니까 yeah, 이런 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김명식 선수가 약간 좀 빌드를 좀 잘 만들고 네. 그런 걸로 재미를 많이 보는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경기는 이병렬 선수와 그리고 조성주 선수를 상대하면서 네. 김명식이 운영까지 하네? 좀 새로운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네, 공허유사는 군심처럼 빌드가 많이 없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하다 보니까 운영도 많이 연습하게 돼서 오늘 이런 식으로 플레이했어요. 네,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김도욱 선수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네. 이런 전략이 아예 뭐 연습때라든지 써본 적이 없는 전략인가요? 내부적으로만? 네, 내부적으로만 썼던 빌드고 이제 연습 때보다 좀 더 사이즈가 좋게 나와서 쉽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네, 보통 막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막히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연습하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빌드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네, 막히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승에서 네. 선봉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좀 부담도 되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네. 코칭 스텝에 특별한 조언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셨고 제가 부담 안 느끼게 열심히 하되 이제 부담을 안 느끼게 감독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네. 많이 도움도 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마이크를 너무 아래로 감싸면은 목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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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병렬 선수의 경기. 이 경기가 진짜 명경기였습니다. 네. 상대방의 그 몰래 올지도 모르는 병력들 때문에 연결지도 미리 지워주고요. 게시가 딱 들어갔잖아요. 이때 네. 딱 사이즈가 나오던가요? 이 바로는 너무 과시지옥이 뭉쳐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템플러로 좀 상계를 시켜놓고 들어가면은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네, 고민 안 하고 좀 상계를 시켜놓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조금 네.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고 한데 네. 김명식 선수에게 노련함이 조금 더 생겼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들었고요. 네. 불사조 관리가 원래 김명식 하면 불사조였잖아요. 네. 오늘 조금 더 특별히 불사조에 신경을 썼나요? 컨트롤에? 살아있던데요. 오늘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네. 죽지 않는 거는 신경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 전투에 도움을 줘서 좀 더 쉽게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세트는 보통 준비를 많이 안 하고 네. 첫 경기 위주로 할 텐데 네. 이병렬 선수랑 붙게 된다고 하니까 어땠나요, 기분이? 이병렬 선수가 뭔가를 준비해오면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레더에서 했을 때처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오히려 저는 김명식 선수가 뭔가를 할까봐 이병렬 선수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김명식 선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신뢰를 자신이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그런 그 자신감을 좀 어필할 필요는 있잖아요. 네. 항상 뭐 종족의 힘으로 이기니 어쩌니 뭐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내심 많이 속상한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종족의 힘을 잘 이용한다는 거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굳이 네. 마음의 상처를 받진 않아서 네. 괜찮아요. 멘탈도 상당히 좋네요. 네. 이제 T1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신고식을 오늘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팀이 다들 잘해가지고 2라운드, 3라운드도 더 많은 경기 저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T1도 2, 3라운드도 우승하면서 최종 포스트 시즌까지 잘 풀어나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1라운드 결승이라고 저희 팬분들 많이 응원해주셨는데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게임한다고 우승하는 것보다 이제 팬분들이 응원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승전 MVP 김명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라운드 결승전 MVP 김명식 선수 실력만큼이나 멘탈까지 나타난 모습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We have a representative from Casper here. SK Telecom StarCraft 2 Pro League 2016. The award ceremony, the wartime grills, and out SK Telecom T1입니다. And we are giving the prize now to SK Telecom T1. 지난 시즌 그랜드 파이널에서 역시 우승을 했었고요. 1라운드 정규 시즌 우승 그리고 포스트 시즌 결승전에서도 진에어그 리그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승한 SK텔레콤 T1에게는 프로리그 포인트 40점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SK텔레콤 T1의 조현성 감독 그리고 이신영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So there you have it. The winners of round one is SK텔레콤 T1. 네, 시상에 수고해주신 한국 e스포츠협회 조만수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성 감독과 이시정 선수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결승전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네. 자, 먼저 1라운드 우승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Congratulations on your win. 우승은 좋은 거고요. 그래서 기쁜데 저희가 Getting the championship is always 계속 good.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 지원해 주신 저희 사무 분들과 저희 응원해 주신 저희 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Helping us to just 네, 너무 잘하셔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과연 뭐 오늘 큰 변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최현성 감독도 혹시 뭐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나요? 너무 맨날 이기시니까. Do you think there was any chance that you would lose tonight? 성주를 빼느냐 못 빼느냐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주를 최대한 빨리 빼야겠다가 포인트였는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졌고 So the whole point, our whole strategy was defeating Maru as fast as we could. 네. And the match 저는 아무래도 exactly 그 김명식 선수 기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김명식 선수를 선봉에 기용한 분명히 최현성 감독님만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나요? What was the reason behind that? 우선은 이제 이거는 뭐 끝났으니까 이제 좀 풀면은 저희가 투자자 팀으로 1라운드를 보냈잖아요. 저희가 1경기 맵을 프리오니로 고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2경기 맵을 저그 잡는 카운터 맵을 고를 거고 그래서 저희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세종족 서로 물리는 울레나를 선택하면 투테란인 지네어 팀은 테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테란을 선택하면 우리는 상성인 토스를 선택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빌드가 있고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울레나 골랐고 김명식을 선택한 겁니다. 일단 이신영 선수가 마지막에 상대방이 한 2, 3초만 있으면 3초만 있으면 폭풍이 완성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정말 절묘하게 치고 들어가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좀 감이 있었어요. 이 타이밍이 들어가면 아직 폭풍이 안 되고 이길 것 같다. 이런 느낌. 사실 엘리전 했을 때 저는 제가 병력이 적다고 느껴가지고 좀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고위 패트가 나오는데 테란이 좀 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보자고 갔는데 좀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So I decided to attack. 정확한 감이었습니다. Because if I gave him more time. 네, 마지막으로 SK텔레콤 T1의 최현성 감독에게 1라운드 포부 한 말씀 듣고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지면 1년짜리 판을 끌고 가면 있어서 걸음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왔고 이긴다면 판 전체를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게임이다 하고 왔는데 그런 추진력을 오늘 얻은 것 같고요. 1년 판 저희가 휘어 잡아보겠습니다. 예. 아,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네. 멋진 포부를 이야기해 주신 최현성 감독 그리고 마지막 세트를 장식해 준 이신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현성 감독과 이신영 선수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아, 1라운드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 결승전까지 했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As we all know, get ready. We have one more chance to use them. SK Telecom wins. There you go. DT. DG. It is done. Sorry, so that does it, guy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And there is plenty more StarCraft II action down here in the future at SPO TV. So for Valdez and myself,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down. We love you guys. We'll see you next time. Good night.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1라운드가 끝났지만 2라운드는 곧바로 시작합니다. 4월 4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프로리그 2라운드 개막전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과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 결승전 SK텔레콤 T1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고인규, 유대현 해설위원, 저는 최민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K텔레콤